잘 계셨어요? 네. 이 좋은 날 잘 잊지 못하면 목석 같은 사람이겠죠? 네. 그렇죠? 행복하시죠? 네. 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없었을 거니까. 주의신께서 오늘 법회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우리 9월 달에 행사했던 그 세계 종교 평화 협의회 거기서 아마 파리 쪽에 유네스코 뭐 가서 성명서 발표하시는 게 있나 봐요. 뭐 남북 관계 등등 종교인으로서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거기 또 답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또 제가 하게 됐습니다. 못 하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이청에 어린이 법회를 이제 올 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서 이제 애들하고 잠깐 놀다가 왔는데 이 성복이 어디 파냐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성복 어디 팔아요? 성복집 팔아요? 이 아이 눈과 어른 눈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팔 것 같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인마트 가면 있을 거래요. 선인마트. 아이들에게는 제가 성복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른 같으면 성복집 하면 알겠지만 아이들은 성복집이 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는 선인마트 가야 성복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님도 선인마트 가면 돈 줘요? 그래. 돈 주지. 카드 줘요? 그렇죠. 요즘은 집에서 치킨 한 마리 피자 하나 시켜도 다 카드로 결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 세상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은 늘 어른의 잣대로 뭔가를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인 거죠. 생각의 차이. 어제 제가 예전에 남원에 있을 때, 남원에는 이제 국립국악원이 우리 전주에도 있고 남원에도 우리나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국립국악원이. 그래서 이제 남원의 국악원장을 했던 분이 이제 저는 전주로 오고 그분은 이제 영전을 해서 서울시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요. 그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초창기 때부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침 정읍에 그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우리 신도님 몇 분하고 이제 저랑 같이 공연을 보러 갔어요. 세상사 모든 것들이 이 변화되는 것, 우리는 그걸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즘 이야기로 정치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부터가 이게 힘든데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사람과 시간과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고래로 역사를 찾아보면 근자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유명했던 동학 보십시오. 동학의 사상은 굉장히 뛰어나고 합리적이고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가 천지인이 한해되는 그 세상의 변화는 결국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결국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내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부터 잘해야 돼요. 예, 나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것을 다시 좀 우리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부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면 돼요. 누구와? 나하고 마주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내가 부처가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앞전에 작년인가 이제 우리 법회하면서 잘하는 노릇으로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아마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그 이제 2탄으로 잘하는 노릇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의 2탄으로 오늘은 누구와 나와 가장 가깝게 있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겠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뭐 나와 있어요? 아, 마음.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야기는 뭐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 그런
우리 복많으신 우리 30명 남지 정예군단 수연사 신도님들한테는 제가 법문을 한번 해서 알고 있어요. 그죠? 보셨죠? 예, 보신 분들. 아, 대답을 좀 크게 해봐.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법문을, 아니, 간간이 빠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있습니다. 누가 낭송, 신앙송 글 잘 읽는 사람? 누가 한번 대표로 읽어볼래요? 누가 하실랄까? 제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 그럼 제가 할까요? 실은 이 글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민망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써가지고 아마 여기다가 좀 퍼뜨리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제 컴퓨터 파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여러분들 읽으시든지 같이 합성하시든지. 마음이란 가끔 아무 이유도 없이 찾아오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참 희한한 마음의 감기가 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그걸 보고 실현당했냐고 묻고 또 어떤 이는 우울증이냐고 묻는다. 왜냐고? 뭐냐고? 묻지 말고 그냥 안아주길 토닥토닥 쓰담쓰담.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기 마련이고 남이 걸린 암보다 자신이 걸린 감기로 더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뻥 뚫린 마음 한켠 메우기가 상처에 바른 후시디 바르듯 그렇게 쉬우리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다 알지 못하고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그럴 땐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안아주라.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 아니겠는가. 그냥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괜찮죠? 네, 잘 못 읽어서 문제가 됐지. 그런 그냥 적어놨던 글이 있는데요. 제가 왜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적어가지고 생각날 때 파일에 또 좋은 글들이 있으면 좀 짜짓기도 하고 해서 그런 버릇이 좀 있어서요. 있는 내용 이제 그냥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방여경 나오나요? 예, 육방여경 이제 부분을 여섯 가지로 지난 첫 천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육방여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아, 육방여경은 이런 거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여섯 가지 방위로를 보고 절을 해야 돼. 누구 제자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이제 정리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당시 때 부처님 당시 때 시갈라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 제자는 아니었고 신도가 있었는데 신도가 아침에 목욕을 하고 와서 맨날 보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동서사방으로 그다음에 아래 위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절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보시고 시갈라가 환악 지각 정성으로 절을 하니까 시갈라에게 물어봐요. 야, 너 왜 그렇게 절을 하니? 그랬더니 시갈라가 말을 하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 재개를 하고 꼭 이렇게 동서남북 하늘과 땅에 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부처님께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되짚어서 좀 보면 인도 사회 속에서는 인도는 힌두교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강에 가서 끊임없이 목욕을 하죠. 그거는 자기 우리 뭐 업과 불교적으로 업과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불교와 뭔가 다른 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교와 다른 점이에요. 불교는 뭔가 우리 불교를 쳐다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굉장히 명확하고 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갈라에게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동쪽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남쪽으로는 스승과 제자, 서쪽으로는 아내와 남편,
북쪽으로는 친구와 친구 사이, 아래로는 주인과 고용인, 위로는 사문과 시주자의 도리. 말은 도리라고 했지만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는 보면 하나는 높은 사람, 하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높은 사람, 하나는 낮은 사람은 관계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잘 되기를, 그렇죠?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또 편안하기를, 이런 거죠. 뭐 회사원이라면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우리 사장님이 건강하기를, 사장님은 우리 직원들이 잘 되기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아마 이건 아침마다 진짜 우리가 육방 예경을 잘 한다고 하면 여기 와서 법문 안 들어도 되고요, 텔레비 법문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썼는지 반성도 하고 참여하고 다시 하지 말아야지 다짐해서 잘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불교에서도 똑같이 힌두교처럼 뭐 정화, 물로 씻어서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의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도 했습니다. 사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도 목욕하는 걸 되게 즐기셨어요. 그래서 전용 목욕탕이 말년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49제나 천도제를 지내면 지내기 전에 관욕이라고 의식 진행을 하죠. 병풍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씻어. 이 의식이 바로 이 정화식과도 같은 겁니다. 한 생명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자기 죄업을 스님들의 염불로 통해서 씻어내고 다음 생에 몸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관욕의식이기도 하죠. 곳곳에 이런 관욕들은 많이 있습니다. 의식을 할 때 보면 그 불처님 점안식이나 또 탱화를 뭐 점안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이 솔가지에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뿌려주는 의식들, 이거 다 마찬가지 비슷한 의식에서 유래되어서 내려온 의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다 보는 이 세상은 늘 관계 속에서 맺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법을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뭐 이런 논리의 연기법의 이야기죠. 이런 연기법이 바로 상호 어전, 상호 뭐 보완하는 관계,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저 육방의 여경에서 바라다 보면 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는데 유독 북쪽에 바라다 보는 친구 사이가 있습니다. 그죠? 친구는 어떻게 해요? 보통 평등한 관계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평등한 관계가 우리가 참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친구 없으시면 한 분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있죠? 이 친구의 관계들이 참 애매모호한 지점이 많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이 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영원히 보기 싫어도 하기도 하고, 이게 친구의 관계죠. 아마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수십 년 동안 같이 봐왔던 친구들을 나 쟤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리고 절규하고 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없어요. 아이고 착해라. 저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이고. 저는 있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출가해서 저하고 친한, 막 저 출가 막 했을 때부터 알았던 도반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연락하지 말자?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연락하기도 그렇고 실제로 한 3년을 연락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뭐 제 마음은 그랬어요. 지가 나 보기 싫으니까 안 보겠지, 보지 말자 그랬겠지.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연락이 왔어요. 밥 한 끼 먹자고. 그래서 그냥 뭐 봄날 눈 녹듯이 그냥 서그르르 다 녹아 들어버리더라고요. 아마도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피부치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내 가족이 허물이 있고 잘못을 해도 내 가족은 안아주고 품어주고 싶은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죠. 사실 친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근데 친구가 이제 이게 절교도 하고 멀어지고 뭐 사이도 안 좋기도 하고 이런데 친구가는 왜 그럴까? 이게 이해득실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득실의 차이가. 그죠? 나 뭐 없어도구만? 없으면 이 친구 사귀면 되니까. 친구라고. 이 대등한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절에 나와서 불자님들 사이도 그렇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떠나가면 그만, 또 만나면 뭐 그냥 뭐 그 좋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부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해놨을까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참된 친구와 이제 안 좋은 친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참된 친구를 먼저 볼까요? 안 좋은 저 이게 나쁜 친구를 먼저 볼까요? 좋은 친구 먼저 볼까요? 자 사귀어야 될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크게 부처님은 네 가지로 말씀을 했네요. 그죠? 예. 자 도와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참된 친구, 나를 도와주는 친구. 그 다음에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한결같은 친구. 그 다음에 나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 동정심으로 가득한 친구.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지, 있는 사람. 되게 행복하네. 이 합창단들은 뭔가 노래를 부르니까 뭔가 다르구만. 여기는 다 불행한 사람들, 여기는 행복한 사람들. 행복하세요? 그럼 행복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다 같이. 예. 도와주는 친구, 그렇죠? 참 도와주는 친구. 그다음에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한결같은 친구, 훌륭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 동정심으로 가득한 친구. 그것은 이제 부처님도 좀 나눴더라고요. 나눠드린 거는 너무 글이 많아갖고 제가 이제 올리진 않았습니다. 한 번씩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친구는 부처님이 요렇게 네 가지를 나눴어요. 그죠? 그리고 나누고 또 이제 도와주는 친구를 또 네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술 취했을 때 지켜주는 친구. 우리 거사님들 이런 친구 있으세요? 예. 그래. 술 먹을 때 지켜주는 친구. 술 취했을 때 나를 지켜주는 친구. 술이 취했을 때 지켜주는 친구. 좋은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술 취했을 때 그 술 취한 친구의 재물을 지켜주는 친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꼭 술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술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약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지켜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술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그 사람도 지켜주고 재물도 지켜주고 액면가 그대로만 술에 대한 액면가 그대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것은 좀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도와주는 친구 중에 하나는 공경에 처했을 때 어지처가 되어주는 친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친구가 되게 어려워해서 야 친구야 밥 한 끼 먹자 차 한 잔 마시자 이렇게 해서 친구가 좀 친구한테 하소연도 하고 털어놓고 싶은데 나 바빠 나 일이 생겼어 이래갖고 토라져 가서 이렇게 안 만나주는 친구. 이런 친구는 나쁜 친구.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어지처가 되어준 사람은 좋은 친구.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가 행복할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한 친구가 두 배로 도와주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죠. 내가 야 나 일손이 좀 필요해 나랑 어디 좀 같이 갈래? 그랬더니 뭐 여기서 그냥 내장산 단풍 나 보고 싶어. 근데 단풍만 일찍 보여주고 자기는 나 볼 일 있어 나 갈래 그리고 와버리면 나는 뭐 타고 와야 돼? 버스 타고 와야 되잖아요. 이런 친구들. 알았어 나 시간은 좀 바쁜데 내서 너랑 같이 오늘 하루 종일 놀아줄게.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 마음을 그러니까 이만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만한 마음을 딱 그만큼만 하지 말고 그만큼만 하지 말고 조금씩 더 내요. 부풀려서 이야기죠. 더 내서 더 도와주라는 거죠. 이런 친구가 어떤 친구? 도와주는 친구. 도와주는 친구. 예. 좋은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친구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한결같은 친구. 뭐 비슷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한결같은 친구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이거 참 힘듭니다. 예. 비밀을 털어놓으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어디 가서 삥 돌아갖고 다시 내 귀에 들어와요.
그 말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 네. 결국 일일이 문제들을 가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두 번째가 비밀을 잘 들어주고 나서, 비밀을 잘 듣고 나서 비밀을 잘 지켜주는 친구. 이 좋은 친구. 두 번째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한결 같은 친구가. 그렇잖아요. 나 그 사람이 오죽 답답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들어주는 사람은 행복할까?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가 나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거 굉장히 멋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이제 그 무착 스님이 지었다고 하죠. 우리 그 많이 액자 같은 데 많이 볼 수 있는 것.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그 다른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 그 밑에 두 구절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맨 처음에 마주하고 됐을 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그죠? 표정, 얼굴. 그 다음에 옷 매무새, 뭐, 이런 거 등등이겠죠. 근데 내가 늘,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가져다 준, 우리 부모님이 가져다 준 이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사실. 바꿀 수는 없는데, 노력하면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림업에 갔더니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스님은 왜 웃어요? 스님은 왜 얼굴이 둥그려요? 스님은 왜 그리 키가 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애들한테, 이제 애들이 한 6, 7, 8, 뭐 한 10살 그 정도 애들인데 걔들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애들이 세월이 약이라 그러면 알아들을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님 엄마가 그렇게 낳아줬어. 스님 엄마가 그렇게 낳아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태만상입니다. 그죠? 사람의 성향, 성격, 자라온 환경 등등 우리가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성안 내는 그 얼굴에 참다운 공양구라는 말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사실 공부고 기도고 수행이죠. 노력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도, 기분이 나빠도 뭔가를, 그러니까 한강에서,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 가서 돌 던지는 이 분풀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관계, 관계, 관계를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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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 간밤에 부부싸움을 따닥땅 했어. 근데 기분은 나빠. 아침에 밥도 안 차려줘서 굶고 회사 출근했는데, 회사 출근을 해가지고 회사 동료들에게 나 부부싸움에서 일해갖고 있으면 회사 분위기 별로 안 좋죠. 나에게 다가온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 가서 문풀이 하면 안 돼요. 종로에서 밥 맞은 것은 종로에서 끝내고, 한강에 가면 한강에 가서 한강에 유람선 떠나 흘러다니는 거 보고 바람 맞으면서 즐기셔야 돼요. 그게 이제 공부죠. 여기서 힘들었는데 계속 힘들어 있으면 이건 누가 나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다가오는 것보다도 내 마음 스스로가 사실 편치 않은 것이죠. 내 스스로가 편치 않은 거예요. 내가 편치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행복하고 좋아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죠. 이게 사람과 사람, 친구와 친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 스님 나 알아요. 그거 모를까 봐.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무엇 때문에? 앞에 읽었던 마음이란 것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 부분을 천착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맨날 해도 내려가서 1층에 가서 밥 먹으면 도로 다 잊어버려 돼버려. 도로 아무 타버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밀을 틀어놓으면 비밀을 잘 지켜주는 친구가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나 한결같은 나에게 친구. 또 있죠. 친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는 친구. 네. 한때는 잘 살았어. 그죠? 사이가 좋았어. 근데 한 친구가 사업이 뭐 쫄딱 망했어. 굉장히 이제 뭐, 가정 환경이 어렵게 됐어.
그랬더니 너 나와는 수준이 안 맞아. 나 너랑 안 놀 거야. 아마 해보기도 했고 당했기도 했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선임들 사이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사회 물질이 가져다 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물질로 세상에 사람을 격업에 차등을 매기는 것. 이거. 다음에 진짜 좋은 친구.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친구. 뭐 대단한 친구겠죠. 이런 친구들은. 친구가 원하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목숨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한결같은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훌륭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 훌륭한 조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요, 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저만 그런가? 저는 말하면 잘 안 들어요. 친구가 악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죠? 조언을 해줄 때도 나쁜 짓 하면 그냥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한 일이 있으면 두 번째가 너 잘하고 있어. 용기 내, 힘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친구. 그 다음에 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요, 잘하고 있어도 미쳐, 잘하고 있을 때 잘하는 것에,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놓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완벽하게 세상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 속담으로 그런 말이 있죠. 바보 서희 모이면 문수 지혜가 나온다. 자기가 무엇인가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그 일이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이고 일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기는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뒤를 잘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끝나고 나면 미결점으로 흠집이 남죠. 자신이 되돌아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그렇고. 이럴 때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친구가 훌륭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왜? 다가갔을 때는 또 뭔가가 또 움츠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천상의 길을 가는 길을 알려주는 친구. 천상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친구. 하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친구. 아마 이거는 이제 수행자적인 측면에서 아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 뭐 스님들 같은 경우도 스승한테 늘 가서 지도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 맞는데요. 저부터도 지 잘난 맛에 여기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좀 뭔가 막히는 게 있으면 미흡하지만 여러분들 원찰에 가시는 스님들한테 가셔가지고 스님 차 한잔 주세요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내가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언언을 할 수 있는 친구. 꼭 스님들이 아니어도 괜찮겠죠. 내 마음을 비밀을 털어놓고 비밀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럴 때 이야기할 때는요. 자기 마음에 이만큼 또 티끌만큼 또 숨김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발톱을 보면 제가 이제 저희도 간간히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 단점, 뭐 이런 것들은 다 감춰놓고 해야 될 일들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명확한 진단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하면 혈액검사는 검사 수치대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사가 처방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놈의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자기 단점, 자기 아쉬운 거, 자기 못하는 거 감춰놔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진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진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싶거든 있는 그대로 자기 저 밑바닥에 자기 잘못한 것부터 먼저 드러내놓고 나 지금 이래 나 좀 도와줄래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어렵다, 그죠?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정심으로 가는 가득한 친구. 친구가 불행을 기뻐하지 않으며, 친구가 친구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친구. 이렇게 우리 동정심 하면 이제 뭐 아마 흔히 우리 불교적인 이야기로 하면 자비심 같은 것이겠죠. 친구가 불행을 친구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친구. 좋은 친구죠, 그죠? 우리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파요. 아프면 안 돼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친구의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친구. 이거는 뭐 우리 그 사무량심에서 희무량심이 되겠죠. 무량한 마음으로 남이 뭐서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할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는 친구. 그다음에 친구에게 나쁜 소리 하는 친구를 못하게 하는 친구.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자, 내가 잘하는 친구를 누군가 험담을 해. 그러면 나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합시다. 누군가가 억묵심에 대해서 험담을 해요. 그러면 우리 홍영 탐장님 그 이야기를 저쪽 어디야 저 송천동 가서 들었으면 그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아는 억묵스님은 그런 스님이 아니야. 예,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누가 내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세 명이 있어 가운데 사람을 다 알아. 그 둘이서 이야기하니까 야, 이 사람 이렇대 이야기를 해. 이따 짝짝꿍 치면서 박수 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는 억묵스님은 안 그래. 내가 보는 그 친구는 안 그래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줘야지. 같이 박수 맞아. 그 맞아. 그 사람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되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세상에 일도 아닙니다. 세상의 대부분은요. 루머나 구설수 제가 볼 때는 한 80%는 진위와는 상관없이 요즘 이야기로 하면 카더라 통신이죠.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 이 통신으로 사람을 매장시키고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동정심이 있고 마음이 착한 친구를 두려면 그렇다 그러면 야 그거 아니야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토닥토닥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반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억묵스님이 어디 가서 와 억묵스님 뭘 잘한대 글도 잘 쓴대 그러면 맞아 잘 써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석주스님 나온 책보다 안 좋아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비유를 했나요? 네. 이게 남을 칭찬을 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면 맞아 칭찬할 때 놓아주고 안 좋은 소리 하면 그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분에게는 더 좋은 점이 있어 그 사람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잠재워야 되는데 안 좋은 거는 자꾸 눈동출은 커지고 좋은 거 나오면 에이 안 그렇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좋은 사람 네. 이게 이제 훌륭하게 우리가 동정심으로 가당한 친구, 자비심이 가당한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된 친구. 거짓된 친구는 나쁜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나쁜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모니터 나왔나요? 예. 오직 가져가기만 하는 친구. 찾아보세요. 친구, 막 가족도 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오직 가져가려고만 하는 친구 있습니다. 행동은 없고 말만 많은 친구. 또 머릿속에 이제 막 스치는 그림자들이 있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있죠? 예. 부처님이 이렇게 현명하신 분이에요. 2600년 전에도, 아마 2600년 후에도, 아무리 알파곤인가요? 뭐예요? 바둑두는? 예, 예. 기계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이 가지는 이 디테일하고 아주 극미세 같은 이 마음까지는 기계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에도 맞아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2600년, 5600년 지나도 이 이야기는 거의 대동소이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실리기 때문에. 아첨하는 친구. 그죠? 나쁜 친구들은 아첨을 잘 합니다. 우리 이제 천수경에서 이야기는 네 가지 있죠. 악거, 귀여, 양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배 같은 친구. 불량배. 말은 좀 표현적으로 불량배라고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직 가져가기만 하는 친구. 아, 참, 가져가기만 하는 친구.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긴 합니다. 근데 간간이 또 잘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떠냐 그러면, 이 스님이 어떠냐 그러면, 남의 지갑 검색을 잘 해요. 그래서 내 지갑에 돈 꺼내가지고 막 남 줘버려요.
좋은 친구죠. 근데 그 친구들, 그럼 주는 받아야 되는 이제 대상의 친구 같으냐면 학인 선생님들이나 후배들이거나 좀 어려운 선생님이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 해. 그러고 나서 어쩌냐? 좋은 친구가 또 되기도 해요. 나에게 또 때로는 용돈 또 줘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죠.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가져가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친구. 이게 나쁜 친구예요. 네. 가져가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친구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있어요. 집에 와갖고 아 이쁘다 하고 그냥 가져가. 그러면 또 더 없어 또 가져가네요. 네. 줄 줄 모르는 친구. 에 그래요? 이게 나오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 할까요? 밥 먹자 밥 먹자 지가 먼저 그래놓고 밥값 안 내는 친구 똑같은 거예요. 남에게 조금 주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친구. 그죠? 지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다 놓고 나중에 다음에 만나갖고 한 그릇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돈 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우리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가면, 야, 탕수육도 먹자. 양장피 맛있겠다. 야. 이래 버리면 이제 눈독이 맞는 거잖아요? 비슷한. 제가 너무 리얼한 표현들을 비유를 드나요? 그런데요. 우리 부처님의 법이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삶이 수행해야 되고 수행이 삶이어야 됩니다. 그 수행과 삶 속에서 내가 가져오는 걸 내 마음속에 내 행동의 실천에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주 멋진 불자가 되느냐 그냥 그런 불자가 되느냐 차이점 뿐인 거예요. 부처님이 이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거창하게 사성제 8정도 12연기 무슨 이 업이 어떻고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유식해지려고 유식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이 배우고 뭐 배워봐야 이거 현실에서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말짱황입니다. 말짱황이에요. 부처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전법선언을 하면서 귀 뚫린 자 와서 들으라 눈 있는 자 와서 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계속해서 어렵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그런 부처님 같은 지혜가 저 마치 전등처럼 하늘에서 태양을 비추고 있고 대량도력 매달려갖고 세울 수 없는 사다리 잡고 맨날 헛당치고 있는 거예요. 안 가르치잖아. 이제 깨뚫리려는 거지 이게.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 가져가기만 하면서 조금만 주는 친구. 남에게 조금 주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친구. 이거 아주 안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야 내가 저 친구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친구가 나를 혼낼 거야. 보복할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친구에게 말로 걔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아부죠. 가서 해주는 척 하는 것, 해주는 것. 이게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는 자기가 가진 명예나 권위만 가지고 사람을 알게 모르게 부려먹는 거잖아요. 가져가만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친구들. 다음에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오직 가져가거나.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은 뭘 하든지 상관없는 거야. 계속 자기 것만 챙겨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안 좋은 친구. 다음에 이제 늘 우리가 행동과 말을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행일치를 주장하죠. 그렇지만 이게 또 참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것 중에 언행일치죠. 이건 뭐 고래로부터 이어왔던 이야기. 근데 이제 부처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쳐다봤습니다. 행동은 없고 말만 많은 친구. 친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과거에는 이랬는데 옛날에 나 그랬어. 그런데 지금 안 돼.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만 그냥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잘 안 되네. 뭐가 친구가 부탁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나 옛날에 이거 잘했는데 지금은 안 돼. 하는 사람. 그다음에 지금 나 힘들어서 안 되고 앞으로 해줄게. 그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언제 보려는지 그건 모르지. 그렇지만 어쨌든 간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친구가 가령 부탁을 했어요. 아, 나 어제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네. 이런 거라는 얘기죠. 예, 나쁜 친구죠. 근데 또 내일 돼갖고 또 물으면, 아이고, 난 오늘 안 되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안 되고 내일 또 해줄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빈말로 행동 없고 말만 하는, 그러니까 기어죠. 쓸데없이 말해가지고
호의를 사갖고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이번에 진짜 잘했으니까 다음에 내가 하면 뭐 좀 도와줄게. 이미 근데 끝나버렸는 다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있을 때. 불교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들어 봐야 먼지만 풀풀 뒤집었어요. 네. 버스 지난 뒤에 손 흔들어 봐 필요 없어요. 배웅하는 사람이 버스에 탔을 때 흔들어 줘야지 버스 간 뒤에 흔들어 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 버스 먼지만, 신장도 먼지만 풀풀 뒤집어 쓴다고요. 불교는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따라서 바로바로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빈말로 호의를 사려고 하는 것. 그냥 아 그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다가 다음에 해줄게. 다음 없습니다. 다음에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것. 뭐 똑같은 이야기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첨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첨하는 친구. 아첨하는 친구는 그 사람한테 이제 기대해가지고 뭔가 좀 뜨꼬물로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능동자적인 기보다는 수동자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예. 나쁜 짓 할 때는 와 잘한다. 나쁜 친구예요. 예? 나쁜 친구라고 이런 거 가령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아 그래 괜찮아 네 믿고 해 네 자신을 믿고 해 해서 나쁜 짓임에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는 친구. 그다음에 옳은 일 하는 것은 반대하는 친구.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이익될 때는 찬성을 해주고 너가 이렇게 하면 너는 손해보고 내가 이익되면 또 반대하는 이런 거죠. 세상사가.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욕하는 것. 허다하죠. 네. 앞에서는 뭐가 그렇게 칭찬도 막 해요. 가놔놓고 뒤에서 욕하고. 이거 되게 많습니다.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욕하고. 아마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스님이니까 불자들은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불자들은 스님이니까 함부로 이래 그러지 말 못해요. 맞죠? 근데 제게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스님들한테는 다 안 하더라도 저희는 했으면 좋겠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래야 스님이 발전을 해요. 스님이 발전을 해요.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 비슷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나는 옆에도 뒤도 뒤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이럴 때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나와요. 특히 우리 수연사 같은 데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요. 평상시 이러고 볼 때 이만큼만 나왔으면 법문할 때 힘이 날 것 같네.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제가 아무리 능력자고 제가 똑똑하고 실력자라 할지라도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결정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왜 불자들이 그러면 스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마 수십 년 동안 어쩌면 평생을 50년, 60년 동안을 집집과 인연이 되어서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스님들 법문 듣고 불사에 동참하고 다 하셨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신행생활을 하시면서 훌륭한 스님을 모시고 신행생활을 했으리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 스님들이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쭉 흘러가서 보면 그중에서 또 이제 뭐 난 이 스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절로 옮기기도 하고 또 뭐 스님들은 이리 옮기기도 저리 갈 때 뭐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제가 불자 신도님들이 스님들과 절이 어떻게 해야에 따라서 스님이 달라지고 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나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신도가 잘하면 스님이 잘 되고 그 절이 융성하게 되는데 신도가 잘못하면 그 절도 안 되고 스님도 공부 안 하고 망하고 타락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께 직언도 하고 때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면 됩니다. 여기 갇혀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것도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것도 말씀을 드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관계가 너무 이렇게 청을 두고 지금 친구와의 사이잖아요. 친구. 이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저는 출가 수행자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제 도반들을 봐도 그렇고 그동안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 20여 년을 제가 봐온 결과는 신도님들이 잘하는 절은 그 절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스님도 더 노력하고는 수행자로 진짜 올곧은 수행자 살고 있고 이 신도님들이 제대로 못하면 이 스님들이 나태해지고 뭐랄까 수행에는 관심 없고 재판매만 관심 있고 저런 절대로 점점 쇠락해가고 그 시간이 지나면 더하죠 이게 불량과 친구 이게 술 먹는 친구 나쁜 짓 하는 친구 이거 이제 안 좋은 친구 부적절한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는 것 옛날에 또 그랬나 봐요 밤늦게 어디 밤에 가서 어색하게 스님들도 그러고 제가들도 그렇고 요즘이야 뭐 밤낮이 없으니까 그죠 구경거리 찾아갖고 이리저리 쏟아다니는 친구 노름에 빠진 친구, 뭐 향락에 빠진 친구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경전에서는 성내는 마음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친구와 관계든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든지 육방여경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든지. 그다음에 친구와 친구의 사이든지 주인과 고용인의 사이든지 또 혹은 수행자와 시주자의 관계든지 이런 관계들이 다 있습니다. 여섯 가지로 나누는데 이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맨 처음에 봤던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다가 좋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좋은 거는 자꾸만 좋게 만들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좋으면 행복하는 거니까. 좋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좋으면 불행한 거예요. 안 좋으면. 그런데 그 마음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는 성내는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성내는 모양을. 첫 번째, 제일 이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래. 난 뭐 내 생각이 옳다고만 자꾸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갖다가 바위에다가 각인을 딱 새겨놓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너는 바위에 새겨놓으면 천년, 이천년 지나도 그대로 새겨져 있잖아요. 그잖아요. 비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새겨놓고 너는 다시는 안 봐. 이런 사람. 안 좋은 일 이야기야. 좋은 거는 그렇게 생겨놓으면 좋아요. 내가 너에게 빚을 졌어. 나에게 진짜 고맙고 은혜로운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 죽을 때까지 평생 못 잊을 거야. 나 빚을 갚을 거라고 그건 너무나 좋은 거죠. 왜? 선행이니까. 그렇지만 안 좋은 것은 거기다 딱 새겨놔놓고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너 내 친구 아니야. 너는 내 부모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야. 왜? 넌 좀 이따가.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는 사람이 뭐 이제 성내는 사람의 모양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새겨놓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새겨놨단 말은 이해가시죠? 물이 붉구나 하면 모래는 다시 평지가 되는 거예요. 평평하게. 그죠? 세월이 지나고 뭐 물이 없어도 비바람이 지나면 비가 오고 해서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평상시 가지는 마음은 아마도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냥 에이그 보기 싫어가지고 죽었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이 그래도 또 슬그머니 또 다가가가지고 평평해지기도 하고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고 우리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나 저나 그런데 진짜 어리석지 않고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부부싸움은 칼로?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물에다가 새기라고. 물에다 새기는 것처럼. 물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일생을 생활을 하면서 누구든지 다 죄업은 짓고 삽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참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이 잘 된 사람이죠. 마치 물에다 쓴 것처럼, 물에 금방 없어져 버린 것처럼. 수행이 좀 덜 된 중간층이 된 사람은 모래바닥에다 써놓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될 테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아주 안 된 어리석은 사람은 바위에다 각인을 딱 새겨놔놓고 절대로 영원한 고정불변으로 생각하는 것. 불교는 그러한 고정불변으로부터 벗어나자고 하는 게 불교인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마음의 생각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등상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분자분자분하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참여하고 반성하고 참여하고 반성하고 해서 이걸 계속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좋은 마음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아마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음을 잘 닦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본문 주제를 친구와의 마음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시인의 시가 짧은 시가 있길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비스듬히라는 시예요. 비스듬히, 제목이 비스듬히. 예, 엇빛 연상되는 한자 없으세요? 예, 사람 인자, 예? 사람 인자. 비스듬히 두 개가 이렇게 멋진 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나왔어요? 네.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다고 그래요.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어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어.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죠. 예, 우리는 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내 마음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를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아마 여러분들 가정이 또 우리 사회가 나라가 더 굳건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불국정토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